안녕하세요, 방구키 연우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시장에 달라푸르 시장에 회를 먹으러 갈 거예요. 태국에서 왜 회라고 하면 약간 저희 그냥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기대라기보다는 궁금한데 유튜버니까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여기는 저희 숙소 앞에 있는 이런 노점상들인데 숙소가 바로 저기 안에 있거든요. 고가 넘어서. 또 이거는 BTX 여기고. 근데 여기만 해도 분위기가 좋아서 그냥 여기에서 밥 먹고 술 먹고 놀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뭐가 되게 많아. 많아. 그냥 천지야, 천지. 먹거리 천지. 방콕 동쪽에 온롯이 있다면 강 건너편에 달라푸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제 퇴근하는 건가 봐. 지금 여기가 퍼스트원 야시장이고요. 저희 저번에 찍었던데. 그리고 여기가 달라푸르예요. 바로 옆입니다. 이렇게 이 동네가 시장이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여행자한테 상당히 최적화된 그런 동네예요. 여기가 달라푸르 시장 입구고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식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이런 게 뭐가 되게 많네. 한번 둘러볼까 그냥? 여기가 회 파는 횟집이고요. 위에 지붕은 고가예요. 고가. 고가 도로가 지붕으로 있고 이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완전 불법인데 여기 이런 거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 아 맞아, 여기 묵갔다 후기 많더라고. 근데 여기 되게 덥겠다. 여기는 저번에 저희가 점심 먹었던 기찻길. 기찻길 있는 식당이고요. 여기는 아직도 영업을 하네. 근데 뭐 이렇게 나름 소소하게 구경할 만한 거리가 좀 있네요. 와, 여기 진짜 찐 로컬이다. 찐 로컬. 사람들 다 자기 쳐다본다. 여기 식당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시야라게 여기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청량이 같냐? 그런 느낌이지. 저기도 막 뭐 있네. 사람들 막 기다리네. 이렇게 약간 골목길이 있네요. 시장 골목. 와 이거 맛있겠다. 이쁘게 나온다. 야 진짜 방콕은 다녀도 다녀도 끝이 없네. 야 여기서 얼음에다가 딱 술 말아보면 맛있겠다. 여기 뒤에 지금 기찻길이야. 와 고양이 있어. 기찻길 옆 고양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봐. 이 뭐야? 야! 이제 보면 어느 나라나 다 기찻길 있는 데가 역 있는 데가 다 이제 옛날부터 발전된 데니까 약간 그런 구도심 느낌이 다 약간 다 있는 것 같아. 바로 옆 동네인데 BTS 달라푸르 역이랑 여기랑 되게 느낌이 다르잖아 지금 보면. 이렇게 저희는 기찻길 옆 횟집, 기찻길 옆 시장에 있는 횟집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약간 기대 반, 뭐 걱정 반, 호기심 반. 기대라기보단 진짜 약간 도전이야 사실. 원래 회가 이게 더운 나라 음식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나름 이렇게 유명해. 여기 유명한데 막 가봅시다. 이렇게 저기는 다른 식당 같아. 찜충 식당이고. 여기가 횟집이야. 야, 근데 태국은 이렇게 식당에 생선 이런 거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여기 이게
나오는 거야. 여기 이렇게 회도 이렇게 필렛 떠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뉴판이 있는데요. 아, 이게 진짜 태국에 이런 데가 거의 없는데. 맞아. 여기 이렇게 회 세트가 있고, 이건 약간 병어 같이 생겼는데 난도질을 해놨네요. 아, 여기 생선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조리를 해준다는 거야, 이게. 저희는 일단 오늘 회를 도전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회 하나랑 사이드로 좀 몇 개 시키겠습니다. 보시면 메뉴들이 다 뭐 한 100바트에서 200바트 사이라서 가격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어수원. 아, 이렇게 세트. 아, 이게 세트. 이게 지금. 아, 이게 더 낫다, 이거네. 얘는 단품이고. 어차피 가격이 똑같으니까. 뭐 탕도 나오나 보네? 그런가 봐. 어. 근데 요거 좀 작, 이건 크기랑 똑같은 거네. 근데 왜, 뭐가 다르지? 이거는. 밥하고 뭐. 뭐 탕이 나오는 거였지? 얘는. 얘만 나오, 단품. 회가 많은 거고. 탕 별로 안 땡기는데. 이거 먹자. 지금 제일 중요한 술을 시켜야 되는데 분위기가 약간 술 안 파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기 찜 좀 먹는 데 보면 맥주 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 지역이 뭔가 술이 아예 안 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사다 먹으면 되나? 아, 지금 술을 아주 열심히 진심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렇게 좀 어렵게 주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소통해주시고. 이렇게 로컬 지역에 오면 뭐 영어 메뉴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옆 테이블에서 영어 잘하는 분이 오셔서 도와주셨어요. 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태국말 잘 못하니까 좀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태국어를 공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 편집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나중에는 태국어를 공부할 생각이 있어요. 진심으로.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맥주 온다. 마바바바바. 아, 그래도 이번에는 한 24시간 만에 먹네요. 낮에 술 안 먹어가지고. 뭐라는 거지? 모른다. 막 술은 선물이에요 막 이런 건가? 어, 나도 지금 그 생각했어. 아닌가 봐. 아, 저거 줄까? 이런 거 같아, 이거. 아, 아닌가? 모르겠다. 먹자. 먹자, 어쨌든. 아, 이 시원한 얼음. 냉기가 느껴진다. 빨빨빨 따라주세요. 근데 약간 이번 여행 와서 물론 술 되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좀 제대로 먹는 것 같아. 오늘 이 시간이 뭔가 딱 이렇게 얼음도 뭔가 제대로 딱 세팅이 돼 있고 선풍기도 제대로 돌고 위에서 도는 선풍기에 주시나요? 어, 뭔가 이상하게 술을 계속 먹었는데 오늘이 제일 제대로 먹은 느낌. 술을 여태까지 계속 먹었는데 술을 제대로 안 먹은 느낌. 희한하. 뭐지? 왜 그러지? 왜 그럴까? 나 바닷가에서 되게 더운데 먹고 나 너무 막 관광객에서 먹고 막 그래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분 이런 분위기 처음이네. 이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주방이고요. 회 썰어놓은 게 이렇게 있고 여기 냉장고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무슨 생선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과연 이게 맛이 있을까?
이게 원래 고기들이 너무 더운 물에 살면은 그런 맛이 안 난다는데. 여기에다가 생선 뭐 단 거 그냥? 이게 뭐야? 아까 그 세트 메뉴에 국물이 있었는데 그냥 그냥 어, 우리는 나 나는 탕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런 건지 아니면 사시미 먹다가 샤브샤브처럼 그거 같아. 그치. 어 얘기를 해주겠지. 어. 오. 네. 진짜 지나가. 비슷하다. 여러분 지금 저기 기차 지나갑니다. 직원분이 추천했던 메뉴인데요. 아, 이거 고기네? 생선이네? 아니야, 이거 삼겹살이야. 아, 삼겹살이야? 튀긴 거잖아, 이거. 무크럽인가 뭔가, 그거 아닐까? 이 밥이 과연 뭘까? 물어봐야지. 이게 태국식인가, 일본식인가? 뭐지? 어, 기차 지나간다. 기차. 지나갔어. 어. 이 기차의 감성을 느끼면서 한 잔. 저기에 기차 지나갔습니다. 기찻길 옆 식당이에요. 기찻길 옆 횟집이고 마치 옛날 용산역 주변을 보는 듯 하네요. 이거 그냥 어묵 국물 같은데? 어, 딱 국물인데? 그냥 그거 그냥 국물 떠먹는 건가 봐. 근데 이렇게 쑥까지 해서 필요 없다고? 그치, 이거 그냥, 그, 뭐, 순식하면 그, 요거 나오는 거, 그거. 오뎅바 가면 나오는, 뭐, 그런 거 같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 지금 이렇게 태국에서 회 써는 거 처음 봐요. 와, 이게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회를 딱 썰어가지고 하는데 이게 더운 나라에서 회를 먹는다고 하면 뭔가 좀 뭔가 안 어울리긴 하는데 근데 태국에도 한국분이 하는 횟집이 있긴 있다고 들었고 그리고 원래 일본도 오키나와가 제일 맛이 없대. 바다가 달라서 오키나와 앞바다에서 나오는 생선 가지고 일본 본토 본선에 있는 그 요리를 하면 뭐 스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맛이 안 난대. 근데 뭐 제주도에 다금바리가 따뜻한 데 사는데 맛있으니까 여기도 뭐 그런 놈이 한두 마리 있었으면 하네요. 우리 희망 갖고 있습니다. 아 되게 궁금하네.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태국 와서 정상적인 식당에서 술 먹는 게 처음이에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지붕이란 게 존재하고 우리가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건데 처음이에요. 와. 와. 우와. 겉값. 야. 이게. 와. 얘는 이제 모형입니다. 모형이고. 양이 꽤 많네. 어. 이게 그냥 사시미를 그냥 이렇게 썬 거네. 얘는 그냥 얘들을 이렇게 먹는 거고. 와. 근데 이게. 무슨 생선인지 알면 참 좋을 텐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어쏘원도 나옵니다. 아 언니 어쏘원은 근데 진짜 맛있어서 얘는 뭐 말해 뭐해지 반칙이지. 막걸리랑 소주 생각난다. 어? 네? 이거? 아 먹다 남은 것도 먹으라고? 와 이렇게도 그냥 먹고 된가? 아 그래 뭔가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원래 이렇게 먹나? 이 사람들이 일본 거를 많이 가져왔을 텐데. 이게 와 아까운 회를 이렇게 말이야. 그냥 먹어도 되는 거 같지? 어 사시미니까 그냥 먹어도 되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태국 사시미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얘를 그냥 먹기도 하지만 여기다가도 넣어서 뭐 밥이랑 같이 아, 얹어서도 오케이. 먹고
사시미에다가 이렇게 소스 찍어서 또 밥이랑도 같이 얹어서 먹고 약간 그런 정도의 형태가 형태예요. 얘는 이 집의 신메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랑 뭐 이렇게 매콤하게서 나왔고요. 이거는 어수원이라고 태국식 굴전입니다. 이게 진짜 맛있어요. 태국 여행 오시면 보통 차이나타운에서 이거 많이 드시는데 이거 하는데 되게 많거든요. 굴도 되게 탱글탱글하고 태국 굴은 날거로 먹을 때보다는 이렇게 어수원으로 먹을 때도 맛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아 얘를 먹어봐야지. 얘가 메인이니까. 예, 오케이. 걔가 생긴 거는 참치 같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간장도 있네. 간장을 먼저 찍어 먹어. 여기 고추 마늘 없나? 표정이 약간 참치회 맛이 있는데. 진짜로 아, 이상해봤는데 좋게 말해서 탐취에 갔다는 거야? 아니면 아 저희 사실 약간 좀 관심 많이 하거든요. 이게 확실히 찰기가 없지? 없네. 어 그럴 것 같아. 부서지는 느낌이야. 삼치회 그 시즌 아닐 때 먹을 때 지금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아 지금 최대한 좋게 말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연주님이? 우와, 먹어보겠어. 드셔보세요. 아, 아니, 이게 근데 이미 얘 자체가 조금 선호회처럼 돼 있는 거고 특별한 그 생선의 향이 있진 않아. 약간 퍼석거리고 그런 맛이야. 풀어주는 맛이야. 어, 그래, 맞다. 그치? 어. 찰기, 그 쫀쫀한 광어의 쫀쫀한 그런 탱글탱글한 맛이 없고 저희도 이 생각을 했었어요. 무슨 맛일까? 삼치회 같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맛이 있네요. 여러분들 대신 저희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다른 부위도 한번 먹어볼게요. 다 그런 느낌이에요. 다른 애들이 폐 안 갔다는 게 아니라요? 아, 또 기차 지나갑니다. 어수원 먹어보다. 어수원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얘네 되게 웃긴 게 태국불은 어수원에 들어가는 거 되게 탱글탱글해. 어, 맞아. 회로 나온 거는 다 애들이 흐물덕흐물덕 거리는데 이게 약간 조리가 되면서 애들이 좀 탱글함이 올라오는 건가? 모르겠어. 말은 뭐해도 맛있다. 근데 이것도 차이나타운에 있는 그 어수원에서 맛있는 것 같긴 해. 어 그건 맞아. 그게 여기가 막 더 막 꾸덕꾸덕해가지고 와 이러잖아. 근데 이것도 맛있네. 물량도 딱 좋게 나고. 얘도 한번 먹어줘라. 얘 먹어볼게요. 고추장 제육이 나온 느낌이야 횟집에서. 자 여기 보니까 분위기 여기 되게 좋다. 나중에 그냥 여기서 찜좀 먹어도 되겠어. 태국 보시면 해산물은 새우를 많이 드세요. 많이 파는데 다 그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새우가 가격이 제일 맛있어. 또 별로 안 팔 땐 다 그 이유가 있는 거고. 퍼스트 원 야시장 왔습니다. 여기에서 감자튀김이랑 맥주 조금 먹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라왔는데 비 오니까 이렇게 다 치는 게 있네. 이거 어닝도 이렇게 쭉 나오고 앞으로. 이게 근데 필요하지. 얘는 맛살이요. 얘는 뭐야? 닐사이. 근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 맛살이 제일 많아. 아, 맛있네. 알아?
거의 할아버지. 네, 이거 소스 원래는 하나만 줘야 되는데. 맞아, 우리가 그냥 두 개 다 달라고. 두 개 다 주셨어요, 저희가. 저희 그냥 두 개 달라고 또 계산 더 하려고 그랬는데, 통째로 주셨습니다. 땡큐, 고구마갑. 여기 사장님이 상당히 미인이시고, 친절하시고, 여기, 업무보행에 튀기시더라고요. 여기 줄 서서 먹더라고요. 그걸로 봐서 맛집인 게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비 구경하면서 술 마시러 가겠습니다. 비오는 날에 갬성이 있어. 근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여기는 아무도 없고요. 공연하는 분들만 이렇게 있고 공연은 저기서 여기에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에 앉아서 다들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아, 그리고 여기서 술 먹으면 화장실 공짜예요. 여기 안에 있어가지고 원래는 돈 내야 되는데 얇지 않아서 여기도 없어. 여기 뭐 단체로 온 친구들도 있고 사람이 많네요. 복합. 이거 창 콜드브루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 맛있어요. 생각보다 고퀄리티입니다. 원래 창이 제일 싸거든요, 태국 맥주 중에. 이게 점유율이 낮아가지고 얘네가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콜드브루는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아, 좀 더 고퀄인데, 콜드브루가 좀 더 비싼데 퀄리티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맥주 먹다가 지겨우시면 이거 콜드브루 이거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생각보다. 사람 진짜 많아요. 쟤네 무슨 뭐 회식하나 봐요, 회식. 네, 이런 분위기에서 한잔 하겠습니다. 짠. 안주랑 맥주랑 이 분위기랑 조합이 딱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딱 그냥 태국 여행 태국 감성 딱 좋습니다. 네, 비가 이제 그쳐가지고 이분들이 밖에다도 자리를 다시 깔아주셨고 저희도 자리를 옮깁니다. 밖에도 시원하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시원해. 여기도 막히긴 하지만. 섬에 가세요. 표정이 진심 나온다. 다 먹어버리겠어.